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해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이커는 4대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종족의 우상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편견의 우상입니다. 종족들끼리, 자기들끼리 공감한 공통된 편견으로 세상을 그 틀 속에 다 가둬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인데, 프레임에 의한 우상입니다. 동굴 안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일에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틀 안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인데, 일명 가짜뉴스 우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이곳저곳에서 모여온 분들이 검증되지 아니한 뉴스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데, 그 말들이 다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인데, 권위에 의한 우상을 말합니다. 저명한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컨의 말대로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우상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놀래고 매일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 그렇게 염려, 두려움, 무서움 속에 갇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범위입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스스인데, 더 많이, 매우 큰, 얼마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묻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걱정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다 말해봐, 그러면 다 줄게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리시고 계시는 천지 만드신 하나님 눈에 보시면 그 정도는 내가 주지,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한테 말만 해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